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고3 때 피부 갑자기 안 좋아지고 3층인가가 고3층이었거든? 근데 거기 이제 짱 박혀가지고 한 서너 달 동안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그 친했던 여자 후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막 인사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고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그게 아마 제 기억에 피부 때문에 처음으로 좀 주눅이 들었던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별 그냥 생각이 없었거든. 진짜 고3 끝나면 피부 관리 시작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피부도 굉장히 좋아졌고 플러스 알파로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하게 되면서 인상이 확실히 예전보다 깔끔해지고 또렷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저의 깔끔한 외모 상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바탕이 돼주더라고요. 옷을 좀 갖춰 입더라도 확실히 자연의 상태보다는 좀 가꾸고 입어주는 게 스타일이 훨씬 더 살고 운동을 하거나 뭔가 몸이 좀 좋아지더라도 당연히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고 정말 우리가 막 폐화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결국은 얼굴이 정말 중요하고 옷은 맨날 갈아입지만 주 7일 들고 다니는 건 정말 얼굴이거든요. 물론 근데 제가 갑자기 남주혁이 될 순 없겠죠. 근데 할 수 있는 선상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관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남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 맨즈뷰티 101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뭔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 귀찮아 하시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하루에 뭔가 화장품 바르는데 쓰는 시간 한 5분? 길게 잡아야 한 10분 정도거든요. 메이크업을 내가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한 7분? 지우는 거 포함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겠네. 정말 긴 시간이 아니다. 정말 이 피부, 얼굴에 대한 관리는 특히 남자분들이 돈과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관리를 깔끔하게 하는 남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주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매력과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연애할 상대를 찾고 뭐 만나고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하더라도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 신뢰를 주기에도 좋고 훨씬 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주니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외모 관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내 일상에 막 지장이 생기는 거는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즐겁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밤에 이제 인터넷 쇼핑 막 이거 막 무신사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3, 4시까지 하다가 다음날 막 회사에 늦고 뭐 시험 공부 못하고 막 이러면 물론 그게 그 시간이 즐거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뭔가 이런 외모나 내 몸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막 사람들 대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진다거나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이 과정들이 되게 쉽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뭔가 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 때 정말 꼭 해야 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가능하면 가격대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제품들을 추천해드리자라는 걸 항상 유지를 했었고 사실 물론 저는 이제 좀 비싼 것도 쓰고 해요. 근데 이런 관리하는 거를 대부분의 남자분들보다는 훨씬 좋아하니까 열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저희 이제 카페에 모여 계시죠. 그래서 거기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누고 있고 사실 우리 채널에 연령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여드름 고민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고 피부적인 측면에서 여드름을 극복하기만 해도 정말 많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해지거든?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관리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러니까 30대가 된 제가 주변을 봤을 때 관리를 그래도 열심히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이 아저씨 느낌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요. 관리 진짜 열심히 하시는 남자분들 보면 조금 이제 농담 못해서 20대다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그 아저씨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몇 년이 오히려 더 흘렀을 때 와 진짜 이 채널을 내가 구독한 게 개이득이었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또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고 또 당연히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뭐 헤어, 뭐 향수 요즘엔 패션도 살짝 뭐 재밌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와 궁금증들을 남자분들이 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되게 열심히 기획했거든요. 이 시리즈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찍어놓고 올리기 전에 아 이거 조금 더 고민해보자 이러고 다 갈아엎고 다시 찍은 적도 몇 번 있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의 관리 입문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맨즈뷰티 101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널이 마무리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장한지 모르겠네요. 관리를 통해서 훨씬 매력적이고 당당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